내 삶이 우리 엄마도 일부 종사를 못 해야 되고 내가 남자의 사주로 내가 가정을 이끌고 살아를 가야 되고 그죠? 맞아요. 내가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내가 다 봉양을 해야 되고 내가 남편 복이 있니 자식 복이 있니 무슨 복이 있어서 내 혼자 그저 내 몸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는 있다곤 하지만 내 마음은 석탄 백탄이야. 맞아요. 내 마음 한 명 알아주는 이 없고 누구 하나 우리 기준이 고생했다. 자손들이 있은들 또는 남편이랑 같이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부모 형제 일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 알아줘가지고 토닥토닥이 없어. 힘들 때도 내 혼자 이겨내야 되고 좋아도 그냥 내 혼자 피식 웃고 말아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여기 휴지 있어요. 좋은 일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랑할 때도 없고 슬퍼도 슬프다 얘기할 곳이 없댄다. 우리 할머니가 기준님 안쓰럽고 불쌍하대.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속상하고 내가 이런 상황인 거. 내 안타깝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연민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 겉으로 더 강한 척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저 이렇게 온 건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런 데 오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서 한 번은 토닥여 주겠지 싶어서 이 전환에 들어왔다 그러셔. 내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라 네. 영업 쪽인지 맞아요. 그런 쪽 일을 하는 걸로 보이셔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를 감추고 있는 게 보여. 왜냐하면 고객들은 객관적인 사람들이니까 내 감정을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러잖아. 내 주변에 있는 나랑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마저도 나란 사람을 이렇게 숨기고 보여주고 있는 게 안쓰럽대. 한 번은 나 힘들다 술 한잔 하자 할 사람도 없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곤 하지만 그러지를 못해. 내가 남자한테 좀 질린 건지 첫 그 남편분한테 질린 건지 내가 남자라면 그닥 그렇게 확 땡기진 네, 않아. 근데 전 남자가 안 땡겨요. 내가 땡겼으면 벌써 시집을 가도 시집을 갔고 내가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그저 내가 내 자식들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끔만 내가 뒷바라지해서 내 자손들만 똑바로 선다 그러면 더 이상 난 별로 바랄 게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엄마의 자리로 맞아요. 여자라는 걸 포기를 하고 엄마의 자리로만 우뚝 서서 가고 싶은 게 우리 기준님이시고 나중에 내 자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내가 맞아요. 자리매김해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도와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는 엄마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기준님이시란다. 그래도 내 마음 그래도 내가 54 네. 중반 정도 들어가면 네. 남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이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진 않아요 지금도. 어느 순간 홀연히 나타날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 기준님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다마는 누군가 어떤 소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우연하게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너무 치는 게 있어. 사람 스스로 사람을 이렇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어도 이때까지 남자가 다가 안 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가 쳐내는 게 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이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자 하진 않아. 겉모습은 여자 하는데 맞아요. 이 안에 내 안에 남자 있다. 야. 맞아요. 그래요. 되게 호탕하고 되게 와일드하고 뭔 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저하는 게 없어. 뭔가 내려야 되면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다 보니 내 남자가 옆에 다가와도 저기 남자가 좀 비리비리하면 싫어. 맞아요. 그런다고 또 너무 그러니까 뭐 좀 자상해도 좀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또 상남자는 싫고 나랑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막 잘생기거나 돈이 많지는 않다.
근데 나라는 사람을 조금은 토닥토닥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님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섬세한 남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남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내가 너무 내치지는 말고 그래도 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자식들 자손들도 어느 정도 커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나도 좀 나를 위해서 여자로 조금 노후에 누가 말동무라도 해주고 누구 고생했다 말 한마디는 듣고 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원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막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긴 하는데 이렇게 막 최선으로 관심이 안 가요. 이게 몇 번 보면 또 질리고 또 싫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대로 저도 되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위해줄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돼요. 아직은 일이 좋고 아직은 자식이 우선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내년 정도 초반 들어가면 조금 뭔가 마음이 조금 허하니 외롭고 내가 조금 우울증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를 찾게 되는 누군가를 보면서도 이렇게 조금 마음을 내가 좀 나를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시다 보면 기준님이 그 사람한테 조금 마음의 문을 누가 와도 그렇잖아. 내가 문을 안 열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내 마음의 우울증처럼 그렇게 내년 초반에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이셔. 그래도 원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인정은 받고 있고 나란 사람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다 인정은 받고 내가 금전으로 돈을 못 벌고 있진 않대요. 맞아요. 내가 되게 콧대가 세 우리 기준님이. 그지? 그래 내가 눈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 애지간한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네, 괜찮아요. 원래도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네.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다 못했다 소리보다 어차피 나는 나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달려온 우리 기준님 아니시냐.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간다면 내가 그렇게 많이 고력이 있어서 중간에 막 변화 변동이 있어서 내가 금전이 뚝 떨어지고 그럴 운은 없어 보여요. 그럼 전 올해도 재물 운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 좋아 보이셔. 끝나고 자세한 건 또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금 내 마음에 그런 내 안에 남자를 조금 거두셔. 그래야 가. 아셨죠?